한 집에 넣어놨다 물 것밖에 안 된다. 진짜. 그러면 여섯 사가지고 하면 안 되나, 언니야? 아, 이거 되긴 되지. 언니, 내가 열 건 담짝하니까 왜 다 건 담으면 된다 카노? 그러다 열 달 건만 하는 거잖아. 오늘은 고추장 담는 날이에요. 소금도 우리 언니가 물엿을 직접 구웠어요. 소금도 물엿하고 섞어서 끓인 거예요. 아, 소금도 그냥 넣는 거 아니구나. 나는 이래요. 우리 언니가 고추장 담는 방식. 그게 언제 식을까요? 소금이 간수 빼면 맛있잖아. 간수 뺀 소금이라 해야지, 맞아. 언니야, 여기에 뭐를 넣었어? 마늘. 마늘하고? 복숭아 액기스하고. 복숭아 액기스. 매실 액기스하고. 매실 액기스. 소주. 소주. 메주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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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야? 밀가루. 이게 밀. 밀가루. 응. 이제 간이다 가야 맛있지. 응. 그래, 간을 해보세요. 소금을 넣냐? 그것밖에 안 넣어? 이제 육각으로 달았어. 내가 봤을 때는 싱거울 것 같은데? 소금이? 할 줄도 모르는 게 싱거울 것 같으니 어쩌니 가고 있어 내가. 좀 빡빡하게 담지 뭐. 그래 언니. 이게 조금 있으면 이게 풀어. 불으면 더 뻑뻑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가루가 불으면 어. 지금 연물을 더 부어야지. 아. 지금 봐서 지금 봐서는 좋아? 고추장 이거 남들은 쉽다 하던데 나는 못하겠더라 언니야. 쉽다 해? 응. 아, 그냥 맨날 사과 하면 쉽지. 그럼 엿을 직접 고아서 하니까. 맨날 사과 그냥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연막거리가 더럽고 해보면 되는데. 우리 언니가 밤새 엿을 고았대요. 사는 데는 그래 안 하겠어. 아, 맛있겠다. 언니야, 간을 볼까? 간 봐봐. 연물을 조금 넣어보자. 잘 안 되겠어? 맛있겠죠, 고추장. 와. 언니야. 이거, 어? 진짜 맛있다. 어? 맛있어. 저게 다 나갈 수도 있겠다, 진짜. 그래서. 응. 연물 다 보면 될 것 같아. 지금 보세요. 와, 빛깔 좋고. 언니야. 진짜 좋다. 와. 또 먹어볼게요. 야, 이게 고추장. 진정한 고추장. 어지간히 빡빡 끓여 넣습니다. 소금도 엿과한 물에다가 이렇게 끓여서 하는 거구나. 그냥 소금을 소독해. 이런 거 다 부어야 되겠다. 이제 한 찍어 먹어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냐. 그냥 먹어봐. 언니야, 빛깔이. 아, 요건 마늘이구나. 마늘. 언니는 어때? 먹어보니까. 언니 고추장하고 밥 비벼 먹는 거 나 엄청 좋아하거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고추장하고 밥 비벼 먹는 걸 좋아했어요. 이거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어. 파리 한 마리가 붙었다. 이 파리가. 다 부어도 될 것 같은데 농도가. 다 부어볼까? 그래. 이따가 언니야 이게 불른 다음에. 고춧가루가 다 조금 이따 붉게 되면 맞아 언니야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는 돼야 되겠다. 그러면 아 나는 소금을 언니야 막 몇 대씩 들어 붓는 줄 알았어. 몇 개씩 들어 붓는다고? 몇 대? 아니구나. 있잖아. 몇 건의 구람수가 있잖아. 아. 내가 좀 짜게 묻는 사람들은 고추장을 좀 넣고 그래 600g 넣으면 되는데 또 싱거우면 자미에 따라서 내게 조절하면 되는 거고. 와 맛있겠다. 언니야 고추장 하나만 있어도 나 밥 비벼 먹는데 여기다가 마늘에 뭐 요설도 직접 구워서 하니까 아 여기 마늘도 넣는구나. 돌복숭 몇 끼스, 돼지 몇 끼스, 그지 언니?